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삶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려야 될 자 살려주시옵소서. 보호해야 될 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도 펼쳐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값진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의 공산정권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강대 민주주의가 꼭 피우게 도와주셔서 러시아를 통하여 중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북한이 살아나게 하소서. 참된 민주주의가 세상 위에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내가 예수의 묶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요셉같이 다윗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하러 주님 오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적 문제도 그렇지만 세계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 세계 영혼을 지금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한 민족이 하나님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7천만이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지금도 아실 줄 믿는데, 하나님 솔직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오살입니다. 바로 이 집회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그룹에 들어오는 자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그냥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시고 악병에 걸린 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여라 당뇨 싹 나서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1만 5천 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신과 교제하는 무속인도 먹고 사는데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종들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 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셨지만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흠이 없게 더 부족함이 없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 귀한 분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게 가까운 분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여기 왔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 이면에 정말 음으로 양으로 희생하며 수고하는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거룩한 역사에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불씨가 전국과 세계로 다 오르게 도와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민족을 통하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부족한 종이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의식이 되어지고 주님이 느껴지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살리 기도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70년대 80년대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재현됨으로 우살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건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